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청래는 해병대원들에게 이씻지 못할 모욕을 줬다 하는 많은 비판을 받아봤습니다. 자, 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자, 최상병 관련해서 이 청문회, 특검법 관련 청문회를 열 때, 자, 해병대의 사단장 또는 별세 개, 이 해병대 사령관들에 대해서 자, 이 모욕을 주고 조롱하고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정청래가 자, 이를 세워서 밖으로 퇴장까지 시켰던 이런 걸 보고 국민들이 함께 분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병대원 이 예비역들이 정청래 집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벌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원이 앞으로 정청래 체포조까지 결성을 해서 그래서 정청래에 대해서 자, 투입 시기도 조율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자, 이미 체포조가 만들어져서 정청래의 집 앞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위를 하겠다. 사실 정청래 집 앞에서 시위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청래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해병대원들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여기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 이런 보도를 한 조선일보에 대해서 땡큐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자기가 잊어질만 하면 이렇게 긁어주어서 그래서 지지자들이 자신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청래다운 발언이고, 그리고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 아닐까.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비판하면 자기 지지자들은 아, 정청래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지지자들은 사리 판매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조선일보가 비판을 하면 아 그거는 우리 진영에 반대되는 신문이니까 그래서 정청래가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대목이어서 자기 지지자들의 사리 판단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비판을 못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자면은 자기 지지자들을 모욕했다는 비판도 듣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정청래라는 자, 또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정청래가 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 주에 워낙에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그러니까 체포조가 지금 자택 앞으로 가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조선일보에는 제가 진심으로 고마운 게 있어요. 제가 인기가 좀 떨어질만 하면 조선일보에서 기사로 저를 긁어주고,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이, 아, 조선일보한테 까이는 거 보니까 정청래가 잘하는가 보다. 좀 이렇게 후원금이 떨어질만 하면 또 이렇게 또 조선일보에서 까주고. 그래서 조선일보한테,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이번 주에 워낙에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그러니까 체포조가 지금 자택 앞으로 가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조선일보에는 제가 진심으로 고마운 게 있어요. 제가 인기가 좀 떨어질만 하면 조선일보에서 기사로 저를 긁어주고,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이, 아, 조선일보한테 까이는 거 보니까 정청래가 잘하는가 보다. 좀 이렇게 후원금이 떨어질만 하면 또 이렇게 또 조선일보에서 까주고, 그래서 조선일보한테,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자, 이걸 보면 좀 정청래의 정말 뭐라 그럴까 천박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은 후원금으로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후원금이 떨어질만 하면은 조선일보가 까주고 긁어주고 그러면 지지자들이 아 조선일보가 정청래를 까니까 우리 정청래가 잘하고 있는가 보다. 자, 이 마포을에 있는 지역구 주민들은 조선일보에서 정청래를 까면 그래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 조선일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이 마포 지역구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막말을 할수 있을까? 자, 지금 개명 편지에 특정 신문이 뭐 깐다고 그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 정청래는 자기 지역구 또는 자기 지지자들이 말하자면은 특정 신문에서 반대하면은 정청래를 비판을 하면은 그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맹목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 그렇게 지금 비하 또는 모욕을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해병대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이걸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뭐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대목들입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후 맥락을 잘라서 보도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청래는 이 해병대원들이 왜 분노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밝히고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대목들입니다. 자, 군대도 갔다 오지 않는 정청래. 자, 미 대사관의 이 공간에 자, 그래서 방화를 하려고 했다가 자, 그래서 미수에 그쳤고 징역 2년을 살고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민주화운동이라고 경력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는 정청래. 자, 그러니 이런 자가 지금 귀신 잡는 해병대의 사령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구 급박하고 엇박 지르고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정청래가 아주 기이한 인물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또이 해병대의 장성들이
자, 그러니까 이 정청래의 쩔쩔매는 것도 보면은 정말 우리 해병대의 군 장성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아니, 어떤 저런 자들 앞에, 이 정청래 같은 자 앞에서 그렇게 혼쭐이 나고 거기서 쩔쩔매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 해병대 장성들 또 해병대의 예병들도 분통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청래 집 앞에 가서 체포조를 뭐 어떻게 한다. 정청래, 지난번에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을 때는 실제로 실탄을 가져왔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월남전에서 이 정청래와 관련해서 이런 걸 쭉 겪음 해보니까 너무나 기가 찬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청래의 이동 그 반경도 파악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 해병대에 체포조를 결성했다고 하는 사람 정운택 해병대 예비역입니다. 정운택. 자, 이분은 지금 여기 이 새날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이제 이 자막으로 쓰기를 정청래 이동 변경, 이 반경도 파악도 했고, 그래서 체포조도 결성했고, 투입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자, 이 정청래에 대해서 해병대가 어떤 조치를 할까? 자,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일종의 정청래에 대해서 이 뭔가 조치를 해주기를 심리적으로 은근히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국회 앞에서 배지를 달았다는 이유로 자, 현역 제복을 입은 군 장성들에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마땅히 응징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병대 대원들이 나서서라도 이렇게 뭔가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데 정청래는 자, 이런 걸 쭉 조선일보가 보도를 해주니까 잊을만 하면 보도를 해주더라. 이런 식으로 살 돌려갖고 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본인이 자, 이 후원금을 올리는 또 다른 기회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천박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청래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 배지를 떼게 해달라, 제명시켜 달라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자,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가 정청래의 제명을 자유대한호국단이죠. 거기서 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제명은 안 되고 그래서 해임시켜 달라. 그러니까 정청래가 지금 법사위원장이 있으니까 해임시켜 달라 그럼 바꿔가지고 했는데 그 4일 만에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와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법사위로 자동으로 해보되는 겁니다. 5만 명이 넘으면 정청래 말에 따르면 자동적으로 온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도 자동적으로 온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없다고 하니까 그건 난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국회 사무처에서 해보시켰으니까 따지려면 국회 사무처에 따지라 해놔놓고 그때부터는 자 김건희 여사 또는 그 어머니 이 최은순 씨 자 등등 해서 39명 나중에 플러스 6명까지 이렇게 정인 참고인을 마구 불러가지고 또 조롱하고 모욕 주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정청래에 대해서도 자 이 해임 정청래 해임 청문회도 자동적으로 이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국회 해부됐으니까 이제 정청래가 나설 차례다. 정청래가 이 해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자, 그의 말과 표현과 행동을 보면 이런 자가 국회의원일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썩은 나라지만 어떻게 이런 자가 국민의 대변인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연봉 1억 5,500을 주면서 8명, 9명의 보좌관 비서관에다가 고급 승용차에다가 자, 사무실에다가 100여 가지가 넘는 한 200가지가 된다고 하는 특혜 자 이런 걸 특권을 줘가지고 국민들이 심부름을 시킬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그야말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진흙탕 중에 이런 진흙탕이 없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반감 나아가서는 지금 혐오만 남아 있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진 사람들은 정치 과몰입자들 아니 과몰입자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정청래가 말한 것처럼 조선일보에 나오면 아 우리 정청래가 잘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폄훼 왜곡하고 있으니까 자 정치판을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닐까. 자 이 해병대 대원들은 뭐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정청래에 대한 해임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정청래 해임 청원은 언제 일어날지 국민의힘도 빨리 신경을 써서 정청래에 대해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이런 요구에 빨리 반응을 하기 바랍니다. 정청래도 빨리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자 이 청문회도 서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데 따라서 국회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자 더 이상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정청래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그리고 정청래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이런 사태가 없도록 빨리 조치해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성상경 TV였습니다.